박사님, 성장판은 주로 중학생 때 다치는데 군대에서도 키가 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키가 크는 건가요? 키가 큰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허벅지뼈든 종아리뼈든 척추든 길이의 성장을 해야 키가 크잖아요. 뼈에서 길이가 성장을 하는 부위는 성장판이거든요. 뼈마다 성장판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우리 몸의 길이 성장은 성장판에서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판에서 키가 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장판이 다치면 키는 절대 클 수가 없죠. 뼈의 길이가 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책에는 남자는 평균 17세 반, 여자는 16세 반 정도 되면 성장판이 다치는 걸로 돼 있는데 요즘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보다는 더 빨리 다치잖아요. 대부분 빨리 다치거든요. 그런데 정말 성장판이 늦게 다치면 군대, 보통 군대 몇 살에 가죠? 20대 초반에. 그렇죠. 20대 초반에 가죠. 그러니까 20대 초반에까지 성장판이 열려있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어떤 병적인 컨디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열려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실제로 키가 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주변에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조금 있어요. 많지는 않겠지.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뼈 길이는 변하지가 않지만 자세는 변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디스크 공간, 척추하고 척추 사이 디스크가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수분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조금 조금씩만 이제 공간이 늘어나도 실제 크는 느낌이 날 수가 있죠. 나는 군대 가서 큰 사람들은 그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면은 뭔가 자세가 구부정했던 사람이 군대를 가면은 교정이 되면서 운동을 하면서 커지는. 키가 크다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뼈의 길이가 변해서, 뼈의 길이가 자라서 키가 크는 게 있고, 아니면 그런 자세라든지 디스크 높이라든지 몸의 스트레칭을 잘해서 그런 커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이제 키 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군대에 가서 뼈의 길이가 자라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고 궁금해하겠어요. 성장판이 늦게 다치면은 저희는 오래오래 클 수 있겠네요? 그럼 성장판을 어떻게 늦게 다치게 하나요? 라고 궁금해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장판을 우리가 어떤 사람의 평균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생체의 흐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작정 몇 년씩 성장판을 늦게 다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장판이 병적으로 빨리 다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호르몬 치료를 해가지고 성장판 진행 속도를 늦추는 치료를 하죠. 실제로. 실제로 호르몬으로. 그게 그 소화 내분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걸 하는데 소화 내분비 하시는 선생님들이 키우게 하려고 성장 호르몬 치료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성장 호르몬 치료보다 성장판이 너무 빨리 진행하는 아이들 그거 호르몬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거는 그 성장판을 호르몬을 주입해서 성장판을 늦추는 거는 일반인들한테는 잘 적용이 될 수는 없는. 그건 안 돼. 그건 우리 몸의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호르몬 레벨을 기본적으로는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저희가 점점 키가 작아진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나이가 들면 키가 작아지는 이유는 첫 번째 자세.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칭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스트레칭을 안 하고 주로 근력 운동을 했는데 요즘은 주로 스트레칭을 해요. 나 PD님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이제 이 정도 되면 자꾸 몸이 이렇게 굽는다기보다도 자꾸 몸이 이렇게 자꾸 되려고. 그래서 몸을 자꾸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꾸 이제 몸이 자세가 안 좋아지면서 키가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디스크의 대부분의 성분이 수분이라고 그랬죠. 수분이 몸에서 이제 빠져나가거든. 우리 온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잖아. 피부도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쪼글쪼글해지고. 그래서 디스크도 마찬가지.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니까 실제 키가 줄어들어요. 뼈의 길이는 절대 안 변해요. 나이가 들어도. 세 번째, 만약에 골다공증까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꼭 다치지 않아도 척추뼈가 이렇게 조금씩 내려앉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키가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만약에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서 관절염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점점 이렇게 다리가 휘어진다. 그럼 이것도 키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겠죠.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드는 원인이 더 많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키가 안 줄어들려면 뼈 관리 잘해야 되고 스트레칭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컴퓨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도 많이 들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등허리가 좀 굽는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또 옛날에는 L자로 이렇게 앉을 수 있었는데 이 L자로 앉으면은 죽을 것 같아요. L자로 앉는 게 이렇게 네, 똑바로 앉는 거? 이렇게 앉는 게 안 돼요. 나쁘게 큰일 났네. 이런 이유는 왜일까요? 이유는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똑같아요. 두 가지. 스트레칭과 근육.
젊을수록 스트레칭 되는 정도 하고 근육의 힘이 잘 유지가 되죠. 이를테면 내가 20대 때는 학교 다닐 때 검도부를 했거든. 근데 예과 2년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제 본과 3학년이 되면 또 이제 좀 시간이 나거든. 그래서 2년을 쉬고 그때 다시 가서 운동을 했는데 그때는 2년을 쉬고 갔는데도 그냥 진짜 전혀 문제가 없었어.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떠냐면은 운동을 한 일주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 힘하고 몸이 스트레칭 되는 게 확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운동을 젊을 때 하고 나이 들어서는 운동을 안 하는 간격에 따른 몸에 오는 타격이 다른 거야. 그래서 꾸준하게 해야 돼. 근데 이제 남편이 같이 지금 벌써 그렇다 그러면 생체 나이가 이제 더 많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지. 진짜 자세가 진짜 중요하네. 그래서 자기 전에 스트레칭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자기 직전 일어난 나서 바로는 스트레칭을 잘 해줘야 돼.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박사님의 스트레칭 방법. 나 스트레칭은 사실 오래는 안 해. 오래 안 해. 그냥 간단하게 박사님이 아침에 정말 실제로 하는 구두로라도 한번 어떤 루틴을 하고 있다. 스트레칭 아니 동작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네. 일단 요거부터 하죠. 요거. 여기 쫙 이 밑으로. 잠시만요. 키가 너무 크냐고 목이 다 잘려. 실제로 스트레칭 어떻게 하는지는 뭐 이 다음에 혹시 정말 궁금해하신 분이 혹시 정말 기회가 되면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나는 엄청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스트레칭 하고 있나 하는 느낌이. 그래도 뭐 어떤 자기만의 방식으로라도 좀 펴주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 내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는 지금 오늘 뭐 그냥 넘어가겠지만 네. 온몸 스트레칭, 중요한 근육의 스트레칭을 다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뼈 건강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젊을 때 그 뼈는 일종의 공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평소에 공기가 이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는데 공기가 사라지면 가죠. 뼈도 마찬가지. 뼈도 평소에 중요한지 모르다가 뼈가 부러지거나 하면 그게 주는 삶의 타격은 엄청나게 커요. 그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세 가지 D가 온다라고 해요. 3D, Disability, 장애, 장애고 그다음에 Depression, 우울증, Divorce, 이혼당한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인데 그런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는 관심 안 가지지만 뼈나 관절이나 이런 정형외과적인 문제들이 중요하다는 얘기.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우리가 군대 가서 키 크는 이유와 나이가 들어서 키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자세, 스트레칭 또 근육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과 직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으실 때 또 나이 연세 드신 분들도 항상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 꾸준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